빈둥가리 불규칙적인 무빙 패턴 알록달록한 색의 조합으로 클라운피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흰둥가리는 인도양, 태평양 등 수온이 따뜻한 곳의 산호초나 말미잘 주변에서 발견되며 몸 길이는 평균적으로 10cm 정도지만 가장 큰 종은 17cm까지 큰다고 한다. 흰둥가리는 매우 사회적인 생물로 가장 힘이 센 암컷 한 마리와 수많은 수컷들이 무리지어 생활을 하는데 일처다부제는 아니고 가장 커다란 수컷만이 번식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리를 짓다 보면 흰둥가리는 수컷이 태어날 확률이 높은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은 정확히 맞으며 흰둥가리는 순차적 자웅동체로서 알에서 부화할 때 100% 확률로 수컷으로 태어난다. 그중 가장 큰 흰둥가리가 큰 결심을 하여 암컷이 되며 변경사항은 당연히 돌이킬 수 없다. 야 그거 탈부착 아닌데? 부작! 흰둥가리는 말미잘과 공생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바다에 있는 말미잘은 1000종이 넘지만 흰둥가리와 호환되는 종은 고작 10종뿐으로 집에 있는 흰둥가리에게 아무 말미잘이나 들이밀었다간 다음날 아들내미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모른다. 끝!